조폭변론 문제제기, 에, 수천 건 수임 사건 중 하나, 은수미, 운전기사 지원 의혹 도제기, 측, 이미 해명했다. 수원는 연합뉴스, 최찬은 기자는 SBS TV 시사프로. 그래민, 그것이 알고 싶다. 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정계인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 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두 명이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두 차례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.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. SBS는 같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 가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 정대 이 지사와 이 씨가 기념 촬영을 했고 다른 조직원은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방송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되었다. 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. 며 20년간 수천 건의 수임 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 변호사가 조폭 사건을 수임했다. 는 점만 부각했다. 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. 또 코마트레이드 이 씨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 5,700만원을 기부하겠다. 고 회통 내에 따라 후원 협약을 하고 인증샷을 한 후 트윗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. 고 해명했다. 또 다른 조직원 이 씨에 대해서는 열성 지지자라며 인터넷 지지 모임을 만들고 전국 강연을 현수막을 들고 쫓아다님으로 알게 되었면 차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 상대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. 고 설명했다. 그것이 알고 싶다. 는 성남에 기반을 둔 국제마피아파를 집중 조명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제기됐던 운전기사 무 상지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선거 기간에 해명했던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.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 씨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. 며 특정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. 고 해명한 바 있다. chan@yna.co.kr 2018년 7월 22일 2시 3분 송고